뭐야,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아, 밑에 건 DLC예요, DLC. 예, 아, 지금 한 개뿐이야, 한 개뿐. 자, 그렇다면 이거 그 패러럴 퀘스트는 제가 일일이 올리지 않고요. 예, 중요하다 싶은 거 그런 것만 올릴게요. 그리고 빨리 블루 허리케인 그걸 배워야 돼. 예. 타격 필살기 중에 꽃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예, 블루 허리케인이라고 있어요. 버터 기술인데 매우 좋아. 졸라 좋음. 사기야 사기. 분명 아까 전에 뭔가 얻었는데. 아, 에너지샷. 예, 참 쓸데없는 거 얻었네요. 아니, 라디츠 꺼져. 라디츠는 스승으로 하지 않고 처음에는 아마 베지터나, 아,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나는 베지터나 그런 거 필요 없네요. 예, 장풍은 하지 않을 거니까 예, 필요가 없어요. 아, 몰라, 그냥 넣어. 일단 넣고 보자. 필요는 없지만요. 자, 여러분 지금 레벨이 6이 됐어요. 일단 이런 거 예, 찍어주고. 참고로 저는 노가다는 하지 않아요. 예, 레벨 노가다 하지 않고 그 패러럴 퀘스트가 뜨면 예, 한 번씩만 할게요. 클리어를 위해서 한 번씩만 할게요. 아이, 이번이 아마 원숭이 베지터 맞을걸? 이거 깨면 이제 멀티 될걸요? 좋아. 아, 근데 물론 저는 뭐 멀티가 됐다고 해서 예, 사람들이랑 하지 않을 거고요. 혼자서, 예, 혼자서 크고 강해지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무조건 혼자 할게요. 아이, 뭐야, 다 죽었네? 그것도 제베맨한테? 나도 같이, 나도 같이. 와, 이거 역사가 완전 바뀌었는데? 저 오른쪽에 저거 네퍼죠, 네퍼. 네퍼랑 베지터가 둘 다 원숭이 됐어. 예, 원래는 안 이렇죠. 대방광! 으아, 가드 브레이크. 내가 또 와줘야겠네. 어, 이 형님이. 역사가 좀 많이 어긋났네. 이마키모노니모 역사의 개변이 일어났습니다. 아나타노 치카라오 카시테 쿠다사이. 예스 설. SCB 코테쿠 설. 오반이 간다. 어? 오반이랑 똑같이 생긴 내가 간다. 기다리세요, 아버지. 응? 손오공이 내 아버지야. 네. 아, 또 뒤로 왔네요. 이러면 안 되지 않나? 5반, 5반, 5반 왔다, 5반. 손오반 등장! 넌 누구지? 5반이 컸어요, 이렇게. 어? 졸라 센. 야, 20마리 없애야 돼. 와, 야. 아직까지 해보지. 한 마리 당첨. 저리 꺼지구요. 예. 꺼지구요. 꺼지구요. 방금 쓴 게 메테오 블로예요. 자, 다시. 아, 지금 기가 없어. 기가 있으면 메테오 블로 가지고, 예, 무한으로 콤보 가능해요. 이런 피레미와 싸우고 끝이 아니라고. 피레미라니. 너 아까 전에 피레미한테 당한 거 모르냐? 아, 모르죠? 여기 모르지. 아. 야, 니들 좀 싸워라. 뭐하냐? 나 혼자야, 지금. 어, 그래, 천진만. 그래, 그래. 어. 아니, 제베맨 주제에 어디서 감히 이런 훌륭한 연출을. 어쩌? 자식이 이거. 자, 끝? 아니. 너무 쉬운데? 하다가 메테오 불러! 치기! 그래, 막아, 막아봐, 막아봐! 이것도 막아봐! 어, 차지. 자, 됐어요.
또 와라. 아버지랑 아버지 친구는 내가 지킨다. 어? 올해가 마모루. 색깔이 다른 거야? 어, 색깔이 다른 애가 한 마리가 왔네. 아주 가소롭구만. 음? 아, 지금 잠깐만 지금 스태미너가 이때는 가드도 안 돼요. 됐어. 지금까진 좋아. 근데 원래 역사에서 이런 그 색깔이 다른 제베맨이 있었나요? 역사가 좀 어긋났는데? 저런 제베맨 없었어, 저거. 그만해! 이 자식들아! 나 만약 이 상황에서 블루 허리케인이 만약 있었으면 썼어요. 썼어. 없어가지고 안 쓴 거야. 어? 아, 못 쓴 거야. 나 열받게 하면, 응? 강력한 거 쓴다. 물론 지금은 강력한 게 없지만, 아, 제기다. 뭐라는 거야? 지금 베지터라는 래퍼 어딨어, 지금? 어? 나와. 뒤진다. 그 만약에 베지터 그 원숭이 있죠? 걔가 나오면 공략이 있어요. 꼬리를 잡아다가, 예, 던지면 돼. 그렇게 하면 순식간에 뭐. 내포 왔나? 전투력 고작 4000밖에 안 되는? 어? 드디어 등장, 사이어인 전사들. 썩소 보소. 어딜 감히 썩소를, 자식 이거. 아니, 그래. 아, 뭐야. 뭐 해보려고 하면 이래. 아니, 여기는 에이스! 아... 하지만 좋아. 어, 역사대로 가고 있어요. 피코로 이대로 고안! 자자자자 지금 내퍼가 말 맞네. 지금 나한테 얻어 터지면서 말하고 있어요. 뭐야 얘, 어이없네. 말해봐, 또 말해봐. 또 말해봐, 또 말해봐, 또. 왔어. 크리링, 오반. 저기 있는 쟤는 누구지? 오반이에요, 오반. 오반이 컸을 때. 나타메 테코즈리 아가테. 카카로토와 우리가 아이템을 시켜야. 오, 손오공 대 베지터. 어, 네퍼 대 나. 이렇게? 있어봐, 손오공. 기다려. 내가 금방 끝내줄게. 금방 끝내고 글로 갈게. 어, 거기로. 야, 도망가려고 하는데 때리는 거 좀 아냐. 오, 제법이야. 와우. 오, 잘 피해. 봤어요? 스텝으로 피하는 거? 미친, 잘하는데? 얘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 아, 슈퍼! 얘 지금 슈퍼 아머야. 아. 이게 지금 슈퍼 아머를 지금 뚫을 방법이 없어요. 그냥 냅다 패는 수밖에 없어요. 그쵸? 질 수 없다. 뚫렸어. 지금이야. 아, 이 자식이 지사한 녀석. 해피 액션을. 어, 뭐지? 그거 뭐지? 아니, 회복약 어떻게 회복을 하는 거지? 잠깐만요. 야, 안 돼, 지면 안 돼. 오케이. 뭐야, 왜 어디야? 뭐야? 좀 회복약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아, 알. 예, 아이고. 죽을 뻔했어요. 어. 아, 시끄러, 임마. 자, 손오공. 내가 봤다. 너희들이 뭐하니, 지금? 어? 뭐해? 둘이 왜 가만히 있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냐? 아, 이거 누르고 있으면 끝까지 되는데. 아, 이게 참 힘드네. 으아, 풀파워 에너지 파워.
아, 저 짜증나네. 갤리퍼 다들 뚫게 하고 나서 간다. 아, 뭐야 미쳐버리겠네 정말. 너 뒤졌다 이제. 어이 손오공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한다. 응? 하다가 메테어 불러. 아이 실패. 예, 별로 좋진 않아. 예. 됐어요. 이제 그 베지터 그 원숭이 나오는 건가요? 유르산다! 아, 갤릭퍼. 갤릭스호. 나니? 연배다! 개왕건 4배. 이때 당시만 해도 예, 개왕건이 굉장히 사기 같은 기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 나중에 예, 초사이언이라는 그 기본 전투력이 50배? 예, 50배였죠. 그거 처음에 보고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완전 미쳤는데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예, 아무튼 개왕건이 그만큼 사기였어요. 물론 초사이어인은 완전 개 슈퍼 사기지만 고나타나 오다르니 헨신시대 붙잡아시테야라! 난다 하지케테 마다레! 아 근데 제노버스가 아쉬운 게 우리가 직접 그 원숭이가 되지 못한다는 게 참 아쉬워요. 우리 플레이어 사이언들은 그 꼬리가 없죠. 예, 꼬리가 없어요. 도다! 이제 기사마라와 모 완이다. 어, 네가 전투력 10배. 호호. 그래 봤자지만요. 이거는 예, 꼬리만 노리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유후. 오, 불금 좋고. 기다려. 잠깐만, 그거 뭐였지? 저 로건을 바꾸는 게 뭐였죠? 저기요. 어머나. 아니 키를 모르겠어. 키를 로건 바꾸는 거. 아, 탭. 갤럭시 탭. 아, 뭐야. 꺼져. 자, 요렇게. 이게 밑에 초록색 게이지를 다 깐 다음에 그때 잡으면 되죠. 그렇게 하는 게 맞았나? 이것도 까먹었어요, 약간. 야! 어, 나한테 아니구나. 야, 좀 가만히 있어, 정말. 야 꼬리 좀 가만히 있어라고. 어디가 빨리 지리구요. 자 손오공 빨리 어 시간 끌어. 아니 그리고 유인해. 됐어. 아, 잡아 한 번만에 갑니다 이거. 그쵸 한 번만에 끝. 필요 없어. 아이 필요 없는데. 자 다시 가볼까. 잠깐 체력이 지금. 아 역시 이거 별로야. 졸라 무섭네. 저거 아마 한 대에 죽을걸? 야, 한 대만에 죽을걸요? 됐나요? 아, 뭐야? 그냥 잡아지네? 게이지를 깎을 필요가 없네요? 그냥 돼! 나이스, 크리링! 역시 크리링 하면 얘 기본첨 아니겠어요? 크리링의 진짜 초필.